웹툰스쿨 특집 만화인 헬프데스크 변호사님께 여쭤봅시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마감하면서 항상 즐겨 듣고 보고 있는 이종원 웹툰스쿨에서 만화인 헬프데스크 특집을 한다고 해서 사연 보내드립니다. 4년 전 연재처로부터 연재 중단을 통보받아 요거 여러분 이 사연 꽤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4년 전에 연재처로부터 연재 중단을 통보받아서 몇 년 정도 연재했던 저의 첫 작품을 완결 짓지 못하고 접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원래 이 플랫폼은 만화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서 기업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느껴진 분야 위주로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보였어요.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기획했던 작품들만 연재가 중단되고 타 업체의 만화 유통 서비스는 계속해오다가 올해 초에 아예 만화 서비스 전체를 접었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나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제 쪽으로 연락은 없었고요. 제 작품의 경우 연재 중단된 상태로 4년 동안 계속 플랫폼에 걸려있다가 함께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작품이라서 많이 미숙하기도 했고 지금은 마음을 정리한 터라 사측의 일방적인 연재 중단을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데뷔작을 완결짓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되고 아쉬워서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다른 연재처를 구한다거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완결을 짓는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 문제는 작품을 계약할 때 썼던 계약서 조항 중에서 계약 만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몇 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라는 항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거 많이 있죠. 여러분 계약 종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 연장, 수동 연장. 자동 연장은 말 그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작가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계속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계약 연장을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메일을 쓰거나 연락을 해야 돼요. 저 이번에 기간 끝나면 계약 연장 안 하려고요. 이렇게 해야. 수동 연장은 뭐냐? 연장은 수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장을. 즉 이번에 다음 달에 계약 기간 끝나네? 연락해서 계약 연장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연장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 계약이 끝난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자동 연장에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동 연장도 뭐 많이 있어요. 많이 늘어났고 그래도 여전히 자동 연장이 훨씬 많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니까 계약 해지된 것으로 이해해도 될지 사측에 문의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곳에서 일했던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아예 관련 부서 자체가 사라져서 기존에 계시던 직원들도 현재 퇴사한 상태며 따로 연락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보통 그렇죠. 연락이 긴밀했던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플랫폼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작품을 기억하는 독자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혼자서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보거나 문제를 키워볼 정도의 의욕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측이 더 이상 서비스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죠? 지금 뭐 서비스가 접었다며. 이거를 계약 종료로 해석을 하고 작품의 전송권을 작가가 되돌려 받았다고 여겨도 괜찮을까? 연재가 중단된 후로도 4년 동안 작품이 걸려 있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고 여겨져서 상관없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혹시 싶어서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품 계약서에 스리슬쩍 포함되는 자동 연장 조항이 묘하게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작가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실제로 내 작품의 계약은 끝난 것인가? 이거 되게 애매한 분 많아요. 자 여기서 잘 찾아오셨고 짧고 굵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계약의 종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전체를 봐야 알겠으나 만약 계약이 만료됐고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만 해주면 된다면 위에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회사로 보내두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 이게 법률자문의 조언은 다르죠. 보통 우리끼리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분 다르죠. 변호사니까 관련 부서는 사라졌지만 계약 상대방인 회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계약 당사자와 언제 어떤 계약을 했으며 괄호 열고 첨부 서류로 원래 쓰셨던 계약서 4본을 보내시는 거 좋겠죠? 괄호 닫고 이는 계약이 만료되었고 더는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적은 내용 증명을 보내놓으시기를 권합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으며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용 증명을 마치 굉장히 그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고 중대한 사안의 법적 분쟁에서만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래놓고 돈 못 받아도 보낼 수 있고요. 누구나 보낼 수 있어요. 내용 증명 보내기 검색해보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내용 증명은 그냥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사연자 본인께서 이런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서비스를 접으셨고
해당 당사자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 귀사에 저는 더 이상 이 계약을 연장할 의향이 없음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도 보낼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나 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헬프데스크 알아보세요. 헬프데스크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아무튼 내용 증명 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연자분께서 아니 그 회사가 웹툰 사업 접었고 이미 기간도 한참 지났고 더 이상 자동 연장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걱정하실 수 있죠.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나는 이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의향이 없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주면 된다.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게 답변 보내주셨습니다.